안녕하세요. 자연주의 관광인 석용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물관광 여가사회를 맞이하여 도농문화교류의 증대와 다문화사회의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 고령화의 지속적인 현상이 농촌의 어려움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지요. 이러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색깔 있는 마을, 경쟁력 있는 마을, 소득 있는 마을, 희망 있는 마을, 네트워크 마을, 정보화 마을, 체험 휴양 마을 등 다양한 농촌 마을 만들기 혁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농촌 환경의 어려움은 국내외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물, 식량 자원의 심화 현상이 급속히 다가오는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주시의 농촌 지역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위험사회로의 위기를 느낀답니다. 이러한 농촌의 위험사회에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경세재민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 이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세재농의 농촌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지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농을 구하자는 의미를 담은 경세재농, 위기에 처한 한국의 농촌과 농민을 구하고 싶다는 의미로서 경세재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골 마을의 현실입니다. 바로 구석구석 마을 만들기의 당면 과제와 현실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경세재농의 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행 관광 시대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나 홀로 여행이나 취미 학습 여행, 수학 여행 등 체험 관광의 재미 요소와 먹거리 여행이 트렌드로 움직이는 여행 시대. 이제 마을이 한국을 살린다. 고로 마을이 공주시를 구한다. 바로 흥미진진 공주 나들이 농촌 관광입니다. 감사합니다.